방송대학교 구성환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7대 비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임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고 총장님 경우에 임용 시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가 나왔죠. 지방소득세 등 38건, 총 4,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7대 비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교육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인 올해 3월 4일에 총장으로 임명됐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말에 부적격 인사를 코드 인사로 알받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고 총장님의 부적격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 총장님은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분양 대행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 임원 및 대표이사로 12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 및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12년간 부동산 업체 임원으로 겸직하셨는데 겸직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받으신 적 없죠. 네.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영리 활동을 했는데 방송대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송대가 그러면은 이 그 영리 활동을 하고 겸직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방송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방송대가 당시 국어국문과 교수였던 고성환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예율, 법무법인 동안에 각각 의뢰를 했는데 두 곳의 자문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율은 징계 대상이지만 시효가 만료되었다. 동안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송대는 법무법인 예율의 자문만 반영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하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당시 방송대는 그 이 두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이 상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환 교수의 겸직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면해준 정황이 확인됩니다. 회사가 해산하기 직전까지는 겸직 상태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법률 자문만을 취사 선택한 거죠. 이게 방송대 내의 조직적인 비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고 총장은 세금 탈루와 겸직 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무부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자신의 비위를 스스로 은폐한 직권남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에는 자신의 비위를 고발한 교직원을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한 직권남용 의혹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인사입니다. 고 총장은 본인이 총장 자리에 앉음으로써 국립대 교수들이 허가 없이 겸직하여 영리 사업을 해도 되고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매우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 총장님 사퇴할 의사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답변을 곧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선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퇴 문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니까 사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알박기 코드 인사에 눈 감고 입 다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새 정부의 인사는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송대 고성환 총장님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육부는 방송대 총장 임명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최근 제기된 직권남용 의혹 등 비리 의혹을 세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정감사 증인의 허위 증언이 확인되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님과 본 의원은 고성환 방송대 총장을 상대로 10억 원 채무의 성실 등록 의무 위반, 겸직금지 위반, 고액 상습 체납 등 국립대 총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고 총장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출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렀는데 방송대 구성원들은 총장 선거가 있기 전까지 구청장의 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출 이후에야 관련 비리가 하나씩 공개되었고 지금까지도 방송대 구성원들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청장은 본인의 부동산 업체 겸직과 관련해 방송대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채무 사실 역시 학교에 알리지 않아 채무 발생 이후 학교를 상대로 차압이 들어오자 그때서야 실무자가 법원에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총장 선거 직전인 같은 해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 방송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청장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 즉 구성한 총장이 작년 11월 24일 총장에 선출되기 전까지는 구성한 총장 본인뿐 아니라 방송대와 교육부까지 침묵하며 조직적으로 구성한의 비위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한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비위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출이 되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속였습니다. 구청장의 해당 진술에 대해 방송대 구성원들은 거짓말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구성안의 이런 비리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가 표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차관님, 예. 본인의 영리 업무 금지 위반과 겸직 금지 위반 사항을 은폐하고 재산 신고 시 급여 압류 사실을 누락했으며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일시 변제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국립대 총장으로 앉히는 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현재 방송대 구성환 총장이 자신의 비위를 비판하는 인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하고 보복성 코드 인사로 학교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저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방송대 구성환 총장의 공직 수행과 총장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됐습니다. 구성환 총장의 이 같은 결격 사유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접수되었고 국민감사 청구까지 접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2021년 10월 방송대 종합감사를 실시해 구성환 교수의 겸직 및 월급 압류 사실 등 위법 소지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전인 3월 4일에 총장 임명을 강행한 사실입니다. 차관님, 이 상식적으로 교육부 인사위원회가 이런 인사를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내려찍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그 사실이라면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고총장은 총정선거 출마 전에 이미 방송대의 임용 규정 및 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방송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총장 출마의 자격 자체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성환 총장의 불복과 비위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4월 7일 오전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정종철 차관이 방송대 부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은 정종철 전 차관이 총장 선임 관련 갈등이 가라앉은 것 같다라고 떠봅니다. 그러자 전 부총장은 곧바로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정 차관은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통보해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 김 전 부총장이 113만 공무원들한테 겸직을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됐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정종철 전 차관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화제를 돌립니다. 방송대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겨놨다며 방송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운운하면서 김 전 부총장에게 전문 분야신이 도움과 지도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방송대 총장 임명의 후폭풍을 수습하려고 정종철 차관이 직접 학교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을 보면 교육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차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비리 덮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구성한 총장도 국정감사장까지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위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대 구성한 총장 임명은 부적격 인사를 찍어 누르기 식으로 총장에 앉힌 사건입니다. 방송대와 교육부뿐 아니라 인사혁신처 그리고 그보다 상위의 연결고리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정권교체 직전에 작전하듯 진행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인 것입니다. 교육부 자체 감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실시한 방송대 감사에서 구성한 총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고 총장의 소명 자료 그리고 고성환의 총장 임명 과정에서 교육부가 인사혁신처 및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류 및 의견 제시 내용 일체, 고성환 총장이 방송대와 체결한 임용계약서 일체를 확인해서 본의회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